유튜브 구독 눌러주세요. 많이 구독해 줘. 앙. 먹방은 유튜브 구독자분들 앞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방은 굴파티. 여기는 굴튀김. 네. 한 2시간 정도 고생했네요. 굴장. 굴장은 원래 하나씩 부치는데 저는 어차피 이게 먹다 보면 떨어져요. 그리고 간장에 고춧가루, 초고추장, 그리고 이렇게 레몬 뭐라 해야 되지? 레몬 타르타르 그 소스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치킨 먹방 하려고 했는데 꿀매가 통영에서 생굴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굴 때까지 좀 못 써. 지금 자리가 없어서 굴은 사실 생굴은 오자마자 제가 맛보려고 이렇게 이게 세 박스 지금 120마리가 왔거든요.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사실 물에 이렇게 밀가루를 해서 씻어도 되는데 이거는 되게 보시면 아시지만 되게 깨끗하게 손질이 돼 있어서 바로 이렇게 초장 찍어서 바로 먹도록 할게요. 이게 놀자리가 없어. 놀자리가 정말 신선해요. 오늘 5시에 바로 도착해서 오자마자 호로록 먹고 이렇게 먹은 겁니다. 또 이거는 김장김치. 이번에 한 김장김치인데요. 사실 김장김치랑 보쌈을 먹방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또 어머니 고스도 멤버님께서 다들 오셔서 네, 먹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막걸리 그쵸. 근데 근데 굴튀김은 제가 처음 해먹거든요. 굴전은 많이 해먹었는데 굴튀김 우선 이 레몬 타르타르 소스 찍어서 두 번 튀겼어. 두 번 생방 맞고요. 어서 오세요. 두 번 튀겼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밖에 먹방을 안 해요. 그래서 생이라고 써져 있으면 생방입니다. 굴전은 원래 하나씩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부친 이유는 굴전은 이렇게 굴 하나하나 모양 따라 이렇게 그냥 떼져요. 이렇게 떼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따로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너무 뽑았어요. 어서와. 근데 이게 진짜 손질이 돼 있어서 너무 깨끗하고 진짜 주문 한번 땡겨야겠다. 굴이 진짜 진짜로 사실은 그 뭐죠? 그 물에 이렇게 씻게 되면 물론 소금물이나 이런 걸로 씻으면은 맹물로 씻을 때보다는 확실히 그 생굴의 맛을 찜해하지 않는데 이렇게 바로 먹는 게 진짜 너무 맛있어. 이렇게 초장 이렇게 해갖고 생굴 못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튀기거나 전에서 꼭 드세요. 생굴이 진짜 맛있어. 우리 가업 어서요. 와라라. 눈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근데 눈이 오면 좋지 않아요? 사실 오늘은 너무 춥긴 했는데 난 눈 오니까 너무 좋던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좀 그쵸 싫어도 어서오세요. 진짜요? 굴 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 김장철에 뭐 먹어? 보통 굴이랑 보쌈 먹지 않아? 사실 음식하기 싫어서 그렇지 너무 맛있는데.
아니에요. 저 오늘 눈 맞고 뭐 튀김가루랑 밀가루랑 계란이랑 사러 갔다 왔어요. 날씨 엄청 춥던데? 사실 음식하기 너무 싫었는데 굴딱 받자마자 너무 신선해갖고. 제가 한 거예요. 요즘은 근데 인터넷 레시피 되게 많으니까 이거 생굴. 생굴은 놀 자리가 없어서 초반에만 보여드리고, 이렇게 초장 넣고, 중간에 관자 부분 있죠? 관자 부분 이렇게 싹 들어갔고, 이렇게 해갖고, 생굴 맛있다. 비려서 못 먹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하나도 안 비려요, 진짜. 지금 강아빠 계세요, 매니저로. 미스터 빈이 생굴을 먹었다고? 생굴 아니잖아요? 맞아, 신선하면 안 비려요. 이게 무슨 통영, 어디였지? 통영 바다세상인가? 거기서 지금 배달하는데, 지금 이게 한 박스 요리한 거야, 한 박스. 이렇게 반씩 이렇게 까져서 오거든요? 한 박스 지금 요리하고, 지금 이 꿀, 그리고 여기도 한 박스 있고, 한 박스는 지금 김치냉장고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원래 신선할 때 먹어야 맛있으니까, 빨리빨리 먹으려고. 진짜 바다 먹는 것 같아. 우리 아트님 어서와요. 먹고 싶어 하겠니? 이거는 레몬 타르타르 소스. 굴담 부친 게랑 굴튀김 그 생굴. 이거는 레몬 타르타르 초장 그리고 간장에다 물 조금 넣고 고춧가루 이렇게 넣은 거예요. 사실 그 뭐죠? 그 김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굴을 정말 저번 주에 진리대로 먹었거든요. 이 김치에도 보면 막 김장굴이 있어. 김장용 굴이 지금 여기에 김장용 굴이 있어. 김치를 저번주에 정말 많이 먹었는데, 또 먹어도 맛있네. 직접 한 거예요. 지금 2시간 정도. 손질 다 하고. 사실 이렇게 손질이 돼서 오긴 해요. 근데, 전이나 이런 거할 때는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한번 이렇게 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이랑 튀김할 때는 한번 이렇게 미숫가루를 씻어줘야 돼요. 이것도 지금 사실 안 씻은 것 같아도 소금물에 살짝 씻었어요. 정말 살짝. 왜냐면 많이 씻으면 이 바다 맛이 사라지거든. 김치는 김치 냉장고 넣어야지. 그럼 아예 시계 먹으려면 밖에 내놔도. 근데 지금 이 날씨면은 밖에 내놔도 안쓸 텐데. 조그맣게 몰래 봐. 대놓고 봐. 먹방이 못 돼서
소주 한잔 아니야 안 돼. 저딱 이러시는데 저 소주 먹방한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먹방 날. 동네 형이 언니 누구시지? 아이디가 나시 읽은데 닉네임 바꾸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하여튼 맨날 누 어디 갔다 오면 닉네임 맨날 다 바꿔오고. 창문 빗방울님 진짜 닉네임 바꿀 일이야? 응? 아왜 자꾸 소스를 막 이것저것 찍어 먹고 싶지? 이거는 타르타르 소스, 생굴은 초고추장, 이거는 간장고추가 찍어 먹어야 되는데 그냥 막 찍어 먹네. 아, 시험 기간이에요?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안 하게 되면 이거 먹어. 자. 아. 시험 기간 때만이라도 공부하지. 근데 영어는 뭐 평소에 잘해야 그쵸. 평소에 잘해야지 영어는. 아왜 전에 초장 땡기지? 원래 전용으로 간장 양념장을 해야 하는데 자꾸 초장을 뜯어먹게 돼. 지금 굴시즌 아니에요? 굴시즌 같은데. 여기 신선한 거 보면 아닌가? 잘 모르겠네. 12월 달에는 굴 이런 것보다 양미리 이런 시즌 아닌가? 근데 신선하네요. 양식굴인지 자연산인지 모르겠어. 저희 꿀어떡 매니저가 시켜준 거랑. 자, 아. 아, 맞다, 맞다. 굴철은 김장철이 굴철. 맞네, 맞네. 어딘가니. 똑똑해. 굴, 김장. 끝에 찍 넣어서 넣어요. 아니, 왜냐면 오늘 내가 이거 이제 하려고 하다 6시 내고 왔는데 TV를 봤는데 양미가 제철이라고 양미리 막 그런 거 하더라고. 그래서 아 양미리가 제철이구나. 하지만 나는 또 다른 제철인 생굴을 이렇게 관자를 젓가락으로 살살 달래갖고. 살 하나도 안 빠졌는데? 이게 다들 살 빠졌다고 하지? 살 하나도 안 빠졌어요. 지금 이 밥상이 나를 가리고 있어서 그래. 내 얼굴 상이 좀잘안 찌거든. 지금 이 상이 나를 가리고 있어서 그래. 부장님 어서 와요. 이 상이 지금 내 몸을 가려주고 있어요. 기분 탓이야. 기분은 좋네. 신기한 게 굴전 하잖아요. 굴 이렇게 딱딱딱 하나씩 떼져요. 전에 자꾸 초장이 손해가 돼. 그러니까 저도 김장철이랑 김장고를 되게 많이 먹어서 딱히 그렇게 입에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잘 들어간다. 이게 또 만드는 방법마다 틀리니까 그래서 맛있어서 그런가? 우리 아이언 어서 올리는데 숟가락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사장님이야, 아니었니? 와, 굴 봐, 굴 신선한 거 봐.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먹어버려야지. 우선 그 안에를 이렇게. 굴도 엄청 커. 이거 봐요. 초장을 이렇게. 라이언도 그저께 굴 먹었어? 아니, 저 아프리카 인형은 제가 페스티벌 가서 받아온 거예요. 썸머 페스티벌. 추천 감사합니다. 케이스는 어떠한? 저눈 많이 부었죠. 그래, 테니스님이 뭔가 볼줄 안다니까. 다들 지금, 상에 내 몸이 가려져갖고, 살이 빠졌는데 어쩌냐는데, 테니스님은 나한테, 이거는 레몬 타르타르 소스. 집에 타르타르 소스가 조금 남아있길래, 거기다 레몬 그 퓨레가 있어요. 그거 한 스푼 하고 섞었어. 양념도 지금 요즘 음식을 많이 안 해먹으니까 양념 다 떨어져서 한번 나가서 사야겠어. 이게 튀김 요리 찍으면 진짜 맛있거든. 짱아님 어서와요. 치킨 먹고 싶어? 난비 오는 날, 아니, 오늘 눈 왔다. 눈 오는 날도 전이 땡기던데. 희한한 게비 오고 눈 오고 하면은, 전에 막걸리가 땡겨. 이게 뭔가, 인생을 알아가서 그런가? 전에 막걸리가 땡겨. 아, 그래요. 나 원래 먹을 것만 보면 기분 좋아진다. 예전에 유튜브에 어떤 분이 하이님은 뭐 맛있다고 얘기 많이 하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면서 그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 근데 오늘은 진짜 바람도 많이 부는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너무 추워. 진짜 추워. 응? 부산에는 눈이 2분밖에 안 왔어? 헐. 뭐야, 그게. 눈이 온 것도 안온 것도 아니야. 응? 눈이 온 것도 아니고 안온 것도 아니야. 오려면은, 한 반나절은 와줘야지. 왜 자꾸 먹을 때마다 보여주지? 버릇 때가. 그 태측님이 어딘데 눈이 안 와요? 전국적으로 온다고 했는데? 아, 머릿살 이뻐요? 저 원래 머리 감으면 반곱슬이에요. 제발 빠르면 반가워요.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머리 길이가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잖아. 그러면은 이쁘게 말려요. 근데 이제 봐, 단발이나 좀 짧잖아. 그러면 얘는 여기로, 얘는 여기로 막 이렇게 반대로 되는데, 머리 길이가 단발을 넘어가면
머리가 이쁘게 말이야. 그래서 저는 제가 곱슬인 게 좋아요. 특히 놀러 갔을 때, 뭐 드라이기가 필요가 없어. 머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말리니까. 이렇게 땡글 말면. 완전히 맞아요. 저야 앞머리 볼살 조금만 더 빼고, 볼살 조금만 더 빼고 자를 거야. 제가 빼고는 이렇게 오시는 게 어디야?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 괜찮아. 왜눈 감고 마셔요? 광고 들어오겠네. 에이, 나한테 무슨 광고가 들어와요? 아니 저번에 제가 언제였죠? 그 콜라 먹을 때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눈 감고 먹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때 좀 반응이 좋아서. 구리야, 저희 매니저가 사라졌다냐. 120개나. 자. 통영군 산대직송 3박스. 저희 매니저가 저 요리 좀 하라고 귀찮이 좀 고쳐야 된다면서 보내줬네요. 하인님 안 좋아하는 음식 뭐 있어? 자 우리 삶았다 뺀 거. 우리 애들 삶았다 뺀건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구운 거 아니면 튀긴 거. 삶은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백숙 별로 안 좋아해요. 닭갈비나 치킨은 좋냐? 백숙은 별로. 아유, 레버가 탐났으니. 안 돼. 그렇게 먹으면 당뇨가 돼. 절대 안 돼. 생굴만, 뭐, 양념 그런 거안 하고, 그냥 생굴만 기름을 튀기면? 터지지 않을까? 안 터져요? 그래. 밀가루랑 튀김가루 안 묻히면 터지지. 이게 다 수분인데. 안 돼. 밀가루랑 그거 안 묻히고 그냥 생굴 넣으면은 튀죠. 기름에 물 들어간 건데. 절대 안 돼요. 아, 캠왜 위에 있냐면 음식 이렇게 제대로 잡으라고요. 캠이 위에 안 있잖아요. 그러면은 음식이 이렇게 나와요. 음식이 잘안 보이죠? 안 빨아 먹어. 그래서 아마 먹방 하시는 분들은 다 캠을 이해했을 거예요. 술 먹방을 했어. 술 먹방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근데 편집해야 돼갖고. 안 먹을 거야. 안 돼. 얼굴 빨개져서 안 돼요. 어우, 대박바구님. 건강 챙겨. 건강이 최고야. 감기 걸리지 마. 화질 많이 좋아졌어요? 더 좋아지려고 노력하는데, 설정이 쉽지가 않네요. 캠으로, 이 먹방 하시는 분들이,
화들을 조카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쉽지가 않아 이게. 그래서 요즘은 거의 다 HD 쓰시는데 HD 캠은 좀 기능이 안 좋아서 기능이 막 잡단 기능이 없어. 이런 기능이 없잖아. 이런 기능이 없어서. 애인은 무슨 애인이야. 맛있는 거 먹고 바빠 죽겠구만. 너무 뻔 나왔어요. 베네맥스님 어서. 아, 저 너무 뻔 3의 유민수 편이야. 가윤이맘님 어서오세요. 3회. 3회. 아, 맛있어. 꿀꿀떡 매니저 고마웠었네. 굴전 딱 하나 붙은 거. 이게 지금 줄이 몇개 들었는지 알아? 이 안에? 이게 한 상자 뜯은 거라니까. 지금 이 안에 굴이 20개 정도 들어갔어요. 배불러 죽겠는데 무슨 리필이야. 우리 가인이원님께서 썸탄 놓으시지만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지금 어? 밥안 먹어도 배불러 죽겠구만 무슨. 아, 요즘은 배부르면 멈추고 있어. 건강을 위해서 배부르면 멈추고 있어. 끼자그네님이도 초코 5개 냠냠 감사합니다. 여기 잠들었어요. 출연자로 나왔죠, 너 먹고. 설마다가 인수 나왔겠어? 키작은행님 오랜만이에요. 원더만님, 아무튼 진짜 스포 좀 하지 마. 우리 방팬분들 스포 노노해요, 좀. 알고 보면 재밌어? 모르고 봐야 재밌는데. 저도 안 가지고 이거 마트에 이거 한 음식할 거 사가느라 나갔는데 눈 엄청 오더라. 지금 뭐 얘기 대충 들어보니 부산 빼고는 그쵸 눈이 다들 흡족할 정도로 온것 같아요. 우리 키작은행 초코 5개 넣네요. 감사합니다. 부산은 진짜 비랑 눈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내가 침묵신이 왜 저래? 밝은 게 장점이었던 사람이 장점이 다 사라져버렸네요. 맛있다. 네 세상님 말씀하세요. 저 하이님이라고 부르면 되죠? 하이님.
마지막 물은 다음 먹방은